고려 1대왕 태조, 고려 태조 완건, 후삼국시대 태봉의 장군이자 고려를 건국한 초대 국왕이다. 본명은 완건, 본관은 개성. 완건은 877년 송악의 호족 왕륜과 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896년에 궁예의 부하가 되어 그의 장수가 되었고, 충주와 청주 등 충청도 지역을 점령해 태봉의 세력을 확장시켰다.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 지역에서 견원이 군사를 격파하고 903년 나주와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 이러한 전과로 궁예의 총애를 받아 시중에 올랐다. 918년 궁예의 폭정에 반발한 신순경, 복지검, 배영경, 홍유 등의 지지로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했다. 완건은 후백제와의 경쟁 속에서 927년 공산전투에서 패배했으나 930년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여 패권을 잡았다. 935년 견원이 고려에 투항하고 신라 경순왕이 자발적으로 항복했다. 936년에는 9만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완건은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으며 호족 가문이 딸들과 결혼하여 융화 정책을 펼쳤다. 919년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고 대내적으로는 빈민 구제 기구인 흑창을 설치하고 세금을 낮추어 민심을 안정시켰다. 또한 불교를 국교로 삼고 여러 절을 세우는 등 불교를 장려했다. 943년 임종을 앞두고 후세의 왕들이 치국의 귀감으로 삼도록 훈료 10조를 남겼다. 943년 5월 29일에 붕어했으며 향년 67세였다. 완건은 호족 세력 통제에 미흡하여 그의 사후 정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